여러분들 오늘은 실용적인 소형차를 리뷰해볼게요. 르노 클리어. 저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자동차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랑스 회사 겁니다. 국산차 아니에요. 보시면은 클리어 RS 200EDC. 여기에 RS가 붙은 거는 고성능이란 뜻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00cc 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197마력, 토크가 무려 24kg. 얘는 소형차란 걸 기억해야 돼요. 중량은 1.2톤, 그리고 전륜 구동을 택하고 있고요. 제가 한 대 뽑아볼게요. 색상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흰색 좋아하니까 흰색 차. 후유 클릭. 전면부를 보시면은 뭔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헤드라이트 사이즈가 진짜 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안쪽을 보시면은 LED 포인트가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이 검정색 라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뚫려 있죠. 살짝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넓적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해치백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차량의 전장은 4063mm. 참고로 밸런스트의 전장은 4265예요 앞문짝은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는데 뒷문짝은 손잡이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 좀 쿠페스러운 느낌이 있죠. 이뻐요. 휠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 브레이크도 적당한 거 들어가 있고. 제가 원래 해치백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클리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부진 느낌이 있어요. 이 사나운 테일램프 밑에는 듀얼 머플러가 큼지막하게 달려있고요. 그나저나 여기 안테나 이거 꼭 달아야 돼요? 뭔가 미니카 같은데?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여기 뗄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1600cc의 터보 엔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도 좋을 거예요. 힘도 세고. 뒤쪽 보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요. 이게 트렁크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어쨌거나 장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다음에는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뭔가 시트가 살짝 직각으로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 레그룸이 살짝 좁긴 하지만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여기 문짝 같은 경우는 뭔가 각진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이번에는 앞좌석을 한번 타볼게요. 오우 스포츠 시트. 제가 한번 타볼게요. 와 그리고 내부 디자인을 진짜 잘 뽑았어요. 이 큼지막한 핸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뒤쪽에 솟아있는 패들 시프트.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간결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달리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아 바로 이거죠. 계기판이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는 속도, 기름, RPM 끝. 심플하고 좋아요. 나갈게요. 보시면 제로백 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25km. 오마이갓. 확실히 보통이 아니죠.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50km 돌파, 70km 돌파, 90km 돌파, 100km 돌파. 보시면 200km 돌파. 나이스샷.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속도가 올라가요. 왼쪽으로 살짝.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가볍게 드라이브를 해볼게요. 오른쪽. 이게 전륜구동 특성상 언더스티어가 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왼쪽. 아 뭔가 좀 안 돌아가죠. 이번에는 급커브 준비하시고 안전벨트 꽉 메고 스타트. 가자 가자. 오 마이 갓. 살았어요. 사이드 채우고 전륜 드리프트. 전륜 드리프트. 이렇게 하시면은 와일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라 드리프트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아라 드리프트. 아라 드리프트. 아라 드리프트. 여러분들 제로백 6초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험난한 포르자 후라진 세상을 살려면은 개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엔진 아이포 터보랠리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걸로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휠 크기는 넘어가고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9단 달아드릴게요. 동력 플럭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브레이크 플럭.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쪽 안트로바 플럭. 뒤쪽 안트로바 플럭.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플럭. 감축 플럭. 실린더 플럭. 레이스용 터보 장착 완료. 리스트릭터 플레이트 제거 완료.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197마력에서 668마력으로 풀클릭.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09km. 제가 기어비를 살짝 바꿨어요. 제로백이 2.3초.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적당한 차량들이 많이 참조를 했군요. 준비하시고 가자. 출발트. 출발. 앞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12차입니다. 아니 12차가 아니라 AI. 나오세요. 나오시고 커버할 때 조심하세요. 드립 살짝. 오케이. 어우 위험했어. 잘 들어왔어요. 아마도. 아 나 정말 다시 가야겠네. 여러분들 꼴찌부터 1등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살살 드리프트 살짝만. 잘 들어왔습니다. 직진 가자. 몸토박치기 하여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다시 한번 더 몸토박치기. 여기서 따라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몸 도망치기. 출발.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제가 이제 3등 2등. 이제 이 상태로 격차를 벌리면 되는 겁니다.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1등.
오마이갓. 이번에는 랠리 튜닝을 받아볼게요. 보시면은 포드 피스타, 폭스바겐 골프, 혼다 시빅, 쉐이마스터 갑시다. 화이팅. 이번에도 제가 무난하게 한번 이겨볼게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분은 우리 팀. 여기에선 조금 과감하게 꽝. 나이스 샷. 여기서 바로 왼쪽 물에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지. 어우, 화이팅. 어, 균형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등. 출발. 브레이크. 이게 과하게 드리프트를 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마지막 가자. 가자. 보시면은 1등. 나이스 샷. 그렇지. 나이스 샷. 이번에는 드래그 튜닝을 바꿔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페라리 FXXK 에볼루션, 아폴로, 파가니 와이라, 포르쉐 911, 맥라렌 세나. 괜찮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가자. 출발 세트. 가자. 아니 이게 아무리 컴퓨터라고 해도 제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어, 지금 1등은 맥라렌 세나. 제가 점점 밀리고 있어요. 안돼, 아폴로. 아, 막았죠. 안돼, 나 돼. 어, 이 사람 뭐야? 날 지켜주는 거야 지금? 설마 나 1등하게 해주는 거야 진짜로? 가자. 5등. 그렇죠, 변수는 없었어요. 제가 1등 못해요. 이게 포르자 호라이즌 특유의 마개조를 통해서 잠깐 동안은 나란히 달렸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차들은 원래 못 이겨요. 그렇다면 이제 르노 클리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매력이 있는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it.